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올해 새해가 아니라 참 양해죠. 자, 오늘 과목은 책 받으셨죠? 예, 부동산 공시법이고, 가지고 계신 책에서는 2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 과목이 40문제인데, 나머지 16문제는 세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40문제가 만들어지는데, 가지고 계신 책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책을. 어디로 가시느냐? 175페이지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175페이지 가시게 되면 거기까지가 이제 앞에 부분은 지적법이고 뒤에 법은 등기법인데 두 개 법을 저한테 배우십니다. 근데 앞에가 많아요? 뒤에가 많아요? 양이. 뒤가 많죠? 앞에 부분은 그 175페이지까지인데 실제로는 한 75페이지 정도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양이 얼마 안 돼요, 지적법은. 지적은 양이 얼마 안 되고 내용이 좀 쉽습니다. 근데 등기법은 양도 많고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지적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좀 쉽게 정리가 되고, 등기법 같은 경우는 양이 많고 어렵다 보니까 한세번 듣기 전까지는 공부가 안 됩니다. 한두 번 들을 때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한세 번째 들었을 때 그때 가서 아하, 이런 거구나라는 거 감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공부할 과목인 거지, 등기법은. 단기간에 잡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향 잡으실 당시에 지적법의 경우는 12문제가 출제되는데 10개 이상은 잡아내셔야 돼요. 나오는 부분은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나온다고. 부분은 알려드려도 답은 못 알려드려요. 출제를 제거하는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예, 대부분 이 두꺼운 책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나온다고 강조한 부분만 열심히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수 나오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등기법은 왜 어렵느냐? 민법 수업 들으셨어요? 1월 달에 처음 오신 분. 11월 달에는 민법 한 바퀴 돌아갔죠? 예,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등기법을 공부할 때 수월해져요. 등기법의 반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공부가 안 되는 게 민법이 바탕이 깔리기 전까지는 등기법은 공부가 안 되니까 민법이 깔리는 시간 한 4시간, 4달 정도 소요가 돼야지만 등기법이 공부가 되므로 등기법은 길게 보셔야 돼요. 포기하실라고? 예, 하나라도 포기하시면 과락 나오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등기법에서 반타작만 하세요. 6개만 맞겠다라고서 마음먹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온다고 알려드리는 부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위주로 공부하시면 점수는 획득이 가능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지적부터 먼저 나갈게요. 저희가 격주강의 하다 보니까 약간 덜 중요하거나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빼고 나중에 5월달쯤 가서 또 정리 조금씩 나간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6페이지 가시게 되면 지적의 정의가 나오는데, 지적이라는 것은 법률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법의 내용이 측량, 그 다음에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5월달부터 법이 명칭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5월달로 법이 바뀌었는데 이법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은 똑같지만 제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혼선이 올지 몰라도 내용은 똑같으니까 뭐큰 부담 없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법 안에는 측량법이란 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로조사법이란 것이 들어가 있고, 지적 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요세 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중에서 지적 파트만 공부를 하세요.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측량 파트가 여기서 쬐끔 나옵니다. 지적 측량에서 쬐끔 나오다 보니까 요 위주로 공부하시면서 나가시면 되고, 편의상으로는 이제 공간정보법이라 안 부르고 지적법이라만 쓸 거예요. 그럼 지적법이라는 것은 요것만 공부하다 보니까 요것만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교재에서 16페이지 지적의 의의란 말이 나오는데, 지적이란 것은 의의가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을 하고 토지의 표시와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 장부에 등록 공시하여 이를 이용 관리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서 지적의 정의가 주어지는데, 지적이라는 것은 전 국토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토지에 표시하고 또 하나가 법적 권리관계를 두 가지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지적이라고 부르는데, 지적에 따른 부동산은 배울 당시에 부동산은 크게 나눠서 토지가 있고 또 하나가
건물이지요. 그럼 토지랑 부동산을 다루는 법은 지적에서 담당하는 것이 법의 체계고, 반대로 부동산으로서 건물 다루는 법이 있게 됩니다. 건물을 다루는 법은 혹시 공법 배우셨어요? 공법? 한번 배우셨어요? 배울 때 건축법에서 배우기 때문에 저한테 배우시는 거는 토지 파트, 지적법만 배우시고 건물에 관한 내역은 건축법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서로 법의 체계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모든 토지는 어떤 법을 적용을 받고 지적을 적용받게 돼 있고 모든 건물은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의 체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배운 지적은 뭐만 담당하느냐? 전 국토 토지만을 담당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법을 왜 실시하는가에 대해서 목적이 법률제 1조인데 첫 번째 내용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재에 관한 법이 나오는 데 이제 앞으로는 뭘로 바뀌더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됩니다.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 가지 목적을 추구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있고, 두 번째가 해상교통의 안전이 있고,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데서 법의 목적이 정해지는데, 법 목적은 과거에 18회 시험 나올 때 한번 출제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안 나오니까 한번 간단히 읽어볼 차원이고요. 두 번째 지적 제조사의 경우는 아직 보지 마세요. 거기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 내려와서 지적의 3요소인데 이 지적법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의 경우는 3요소가 지적법의 색깔이에요. 지적법이라는 것은 토지란 부동산을 지적, 공부란 장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보니까 3요소는 토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지적 공부가 있어야 되고 등록이란 이세 가지 행위를 3요소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보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토지라고 칭하는 것은 어디까지 토지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지적 공부라는 것은 지적법이 정한 공적인 장부를 지적 공부라고 부릅니다. 어떤 게 있는지 보시고 등록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요것까지 세분하시면 됩니다. 먼저 토지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가 토지 부르는데 토지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하기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우리 영토로 규정을 합니다. 한반도는 육지고 도서는 섬이 되겠죠. 그럼 토지로 칭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바다 위에만 있으면 전부 다 토지입니다. 토지는 어디 위에 있는 거? 바다. 그래서 해면 위에 있는 전 국토를 토지로 봅니다. 그럼 토지다 아니다의 기준은 바다냐 아니냐 기준이에요. 그럼 이 충청남도를 가로지르는 금강이란 강이 있죠. 금강은 토지일까 아닐까? 질문한 거예요, 지금. 금강은 토지일까 아닐까? 괜찮아요, 우리끼리. 근데 뭐, 하나, 둘, 셋. 나도 말안 할래, 기분 나빠서. 자, 금강은 토지도 아니다. 금강이 바다예요, 아니에요? 바다 아니죠? 그럼 금강이 지대가 높아요, 바다가 높아요? 금강이 높잖아.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금강도 토지입니다. 금강 지목이 있어요. 하천이라는 토지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토지도 아니다의 기준은 바다가 아니면 전부 다 토지입니다. 그럼 육안으로 봐서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이 뭐만 아니면 바다만 아니면 토지로 보는 것이 그게 법의 적용이에요. 그럼 모든 토지는 국유지이건 사유지이건 세금 내는 과세지이건 비과세지이건 전부 토지로서 인정을 받아 등록하게 돼 있고 등록할 당시에는 지적 공부란 장부가 정해지는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밑에 지적 공부에서 하나 넘어가시게 되면 종류가 줄줄이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근데 써드릴게요. 쓰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지적공부라는 것은 흔히 대장이라는 장부가 만들어지는데 대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네 가지가 있게 됩니다. 대장은 토지, 대장도 대장이고 임야대장도 대장이고 공유지연명부도 대장,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도 대장이라고 쓰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가질 장부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모든 토지가 반드시 갖게 됩니다. 반드시 갈 때에는 상황 따라 갖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이든 임야대장에다 하나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둘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야라고 칭하게 되면 등록을 어디에 할까? 임야일 경우는 등록하는 장부가 임야대장. 그럼 임야가 아닌 땅은 토지대장이 되겠죠. 따로따로 나눠 등록하다 보니까 반드시 갈때둘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공유지연명부라는 장부하고 이 대지권 등록부는 상황 따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배우게 돼요. 나중에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유란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두명 이상일 당시에 작성하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예요. 토지 소유자 혼자일 땐 작성할 필요가 없고 두 명일 때만 작성하게 돼 있는데
소리대장이나 이마대장에는 소유자 두명 이상일 때에는 둘다 기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1인 약칭합니다. 그럼 그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공유지 연명부고, 이 대지권 등록번호 양부가 좀 말이 어려운데, 대지권이란 말은 아파트 사시는 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 그럼 대전역에 사세요, 다? 자, 아파트 사실 당시에 내가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 아파트 이외에 대지에 가지고 있는 나만의 지분이 있게 됩니다. 그 대지에 가진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대지권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아파트처럼 집합 건물 대지일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 대지권 등록부가 됩니다. 그럼 내가 사는 집이 단독주택일 경우는 대지권 등록부 작성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두 가지는 상황 따라 만들어서 세모 쳐놓은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 배우셔야 돼요, 하나씩. 그 다음에 대장에 나온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푸는 것을 도면이라고 부르는데, 도면의 경우는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존재합니다. 지적도라는 것은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푸는 것을 지적도라 말 쓰고, 임야대장은 임야도로서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바꿔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이든 임야대장이든 반드시 가지라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적도나 임야도가 반드시 존재한단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토지대장에 나오는 토지는 뭘로 풀어라? 지적도로. 임야대장은 임야도로 풀기 때문에 장부의 세트가 만들어집니다. 토지대장과 세트는 지적도고, 임야대장은 임야도로서 같이 보관하는 것이 보관상의 차이점인데, 이 지적도 임야도의 경우는 장점의 경우는 지적법을 안 배워도 이해는 굉장히 쉬워요. 이해는 지적도 보고서 내 땅이 어디 위치했는지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는가 확인이 다할수 있도록 이해가 쉬운 반면에 나쁜 점은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이 나쁜 점인데, 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는 만든 연도가 1910년대예요. 일본들이 반일합방한 다음에 우리나라 땅을 조사할 목적으로, 말이 조사할 목적이지만 땅을 뺏을 목적입니다. 수탈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사 시작했어요. 그때 만드는 것이 이 장부다 보니까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 들어서면서 산업화 물결을 타죠. 6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 80%가 농업 인구에 종사하고 있다가 농사 지금 못 먹고 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우고 새마을운동하면서 공장 막 때려 짓기 시작했어요. 2차 산업으로. 공장을 짓다 보니까 토지가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개발이 되는 얘기는 토지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면 옆에 땅 주인하고 내 땅하고 경계 분쟁이 심해집니다. 경계 분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정밀도가 떨어지는 이 장부로는 경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1975년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양부 작성하게 되는데, 토지의 경계를 XY 좌표로 등록하는 양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부릅니다. 얘는 75년도부터 작성 시작을 했는데, 이 75년도란 해가 획기적인 해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면적은 뭘로 따지나요? 평으로 쓰시나요? 제곱미터로 쓰시나요? 제곱미터. 길이는 미터. 부피는 세제곱미터로 사용하고 있죠? 미터법 시행한 해가 75년도입니다. 이때부터 길이는 미터로, 면적은 제곱미터로, 부피는 세제곱미터로 표시하도록 이제 이때 시행이 됐고, 또 이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한 연도가 75년 전까지는 우리나라 모든 장부들은 한문으로 기재하다가 75년도부터 한글로 기재하도록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연도가 바뀌기 시작한 획기적인 연도다 보니까 옛날에 그 75년도에 그 기록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교차로 사거리 한가운데다가 네모난 임원 탑 세워두고서 미터법 시행한다 막 이렇게 막 써붙이고 광고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만들어진 것이 이 장부인데, 얘는 장점이 좌표로 등록하다 보니까 정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반면에 이해도가 어려워요. 숫자를 만나보다 보니까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지적도의 장점은 이해가 쉬운 반면 정밀도가 떨어지고, 정밀도가 높지만 이해가 떨어지는 것은 뭐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그럼 얘는 어디에 만드느냐? 감만 잡자고요. 다 배우게 될 내용이니까. 시골에 이런 땅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 14전 하나 토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둔산동 안에 시청 주변에 예쁘장하게 이 네모난 토지가 10번 토지, 대란 토지가 있다면 가정하고서 따져보자고요. 위에는 이 땅의 경우는 개발되기 전, 개발된 후, 개발 전으로 이어갈 수 있고, 개발된 후로 이어갈 수 있겠죠. 개발되기 전에 이 땅에 대해서 XY 좌표 그린 다음에
좌표 찍으려 그래. 몇개 찍어야 될까? 좌표를 한점 찍어야 이 또한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런 땅은 좌표를 찍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 땅은 좌표 몇개 찍으면 토지 모양새 만들 수 있어요? 네 개만 찍으면 되죠. 이런 땅은 좌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좌표는 모든 땅에 다 있는 게 아니라 개발이 되어서 구획이 내분하게 정리가 된 지역은 좌표가 있지만 시골 땅들은 좌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좌표가 있다는 게 쉽게 얘기해서 개발이 된 땅만 좌표가 있고 모든 땅이 있는 것은 아닌데 개발됐다고 보는 땅이 얼마나 있느냐. 전국토가 100% 중에서 개발된 땅은 5%예요. 5%에 대해서만 좌표가 있는 것이고 95%는 좌표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말을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반드시 있죠. 똑같이 엮어서 지적도 임야도 반드시 존재하지만 좌표는 개발된 지역만 별도로 만드는 것이 좌표대로 기이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배울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요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전산 처리된 지적 공부라고 불러서 8가지가 지적 공부가 정해지는데 요거는 아마 다음 주 우리 격주 수업 받아보니까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니까 일부러 종료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감각적으로 이렇게 눈으로만 봐놓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는 사항은 아까 이쪽에서 지적은 토지 표시하고 또 하나 뭘 등록하더라? 권리관계죠. 그럼 토지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소유권 권리관계를 등록하는 것이 차이점인데 토지에 관한 사항은 토지의 소재, 토지의 지번, 토지의 지목, 토지의 면적, 그 다음에 토지의 경계하고 좌표까지 6가지를 토지의 표시라고 부르고 권리관계는 소유권만 등록하는 것이 등록사항이에요. 요거를 요 세 가지 지적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3요소인데 지적법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배우실 것이고 지목 부여하는 방법 배우실 것이고 면적 정하는 방법, 경계 정하는 방법 요 네 가지를 배우세요. 오늘 요 네 가지에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정하느냐 방법이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오늘 배우는 문제 중에서 3시간 분량 안에 기출문제가 적게 나오면 4문제, 많으면 5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등록했으면 이 지번, 지목, 경계면적을 구했으면 이 정한 사항을 지적법에 대한 장부에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런 내용이 어디에 등록을 하느냐. 장부가 8개가 있죠. 등록하는 장부가 2개 내지 3개가 출제가 되어서 아마 오늘 3시간 수업 들으시고 다다음 주에 1시간 수업 들으시면 8문제 출제가 다 끝나요. 그래서 지적법은 앞에를 잘 하시는 분이 점수 획득이 편한 거예요. 앞에를 못 하시면 지적법 점수 안 나오니까 앞에 부분만 잘 잡아놓으시면 뒤는 주워 먹어요. 방향 이해했어요? 요거를 이제 주로 배우는 것이 지적법에 대해 기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이제 크게 3요소란 말 썼고요. 밑에 이제 페이지 18페이지 지적의 기본 이념이란 말 나오는데 이념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지적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하느냐. 지적 국정주의란 말이 나오는데 토지에 관한 이 내용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국가만이 정한다가 지적 국정주의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토지를 여러분이 지목을 정하라고 권한을 넘겨받게 되면 여러분 토지 지목 뭘로 결정하실래요? 만약에 정한다 그러면 지목 아직 안 배웠죠? 그럼 대란 땅이 비싸요? 전이 비싸요? 대가 비싸죠? 그럼 대로 가실래요? 전으로 가실래요? 대로 가죠. 왜? 비싸니까. 그러면 전국토가 다 대가 돼버리니까 국가가 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 형식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정한 이런 사항들은 다 누가 정하시고? 국가가 정했죠? 정한 사항은 정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법이 정한 장부, 이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라요. 등록하는 것을 지적, 등록주의, 똑같은 말로 지적, 형식주의라고 부릅니다. 등록하는 행위를 일정 형식으로 보기 때문에 형식주의 또는 등록주의라고 부르고 오늘 수업이 무슨 법 배우시는 거예요? 저한테 공시법 배우는 거죠. 공시법은 공개 표시하는 법 줄여서 공시법 그런 겁니다. 그럼 개인 일반 개인들이 알려야 되니까 등록한 사항을 어떻게 해라 일반들에게 공개해라가 공개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국정주의 그 다음에 등록하는 형식주의, 그 다음에 공개주의까지를 1번, 2번, 3번까지를 3대 이념이라고 불러요. 3대 이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실질적 심사주의인데 토지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실제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하는 것이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측량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조사 측량하는 행위를 실질적 심사로 놓고 봐서 등록해주게 돼 있고, 마지막이 직권 등록주의라는 것은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때, 다다음 주에 배울 때 토지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가 구청에, 즉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집은 누가 부여했어요? 국가가 부여해줬죠? 여러분이 원하는 집은 아니잖아요. 국가가 다 집원 정해주고 등록해주다 보니까 직권 등록주의까지 해서 이 다섯 가지를 5대 이념 고르고 1번, 2번, 3번을 3대 이념 고르는데, 여기는 옛날에 1회, 2회 시험 나올 때 나왔지, 지금 거의 안 나오니까 제목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2절에 지적과 등기의 비교는 지적과 배우시고 등기법 배우시면 다 아니까 일부러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21페이지 용어의 정의부터 나가시면 됩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문제가 한 10문제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기출문제가. 용어 정리만 잘돼 있어도 지적법은 30%는 먹고 들어갑니다. 먼저 지적 측량이란 말 나오는데, 지적 측량이란 정의가 박스에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에 경계 동그라미, 좌표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를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주사 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동그라미 몇개 쳤어요? 세 개 쳤죠?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 이제 경계 좌표 면적을 어떻게 정하느냐 물어보게 되면 나올 말은 측량,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지적과 끝날 때까지 경계 어떻게 정합니까 물어보게 되면 측량, 좌표 어떻게 정합니까 측량, 면적은 측량에서, 측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적 확정 측량은 뭘 의미하느냐, 뜻이 지적 확정 측량이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아까 여기는 개발되기 전, 개발 후 개발했죠? 그럼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이런 땅을 싹 밀어버리고 건물 지으려고 이렇게 예쁘장하게 토지를 구획을 정리합니다. 그럼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개발이 안된 땅을 처음 개발할 때가 있고, 한번 개발이 된 것이 기능이 노후나 저 낙후가 되어서 다시 개발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럼 새로 개발하는 사업을 신개발 사업, 다른 말로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말 쓰는 것이고, 한번 개발한 걸또 개발할 때를 정비 사업 중에서 재개발 사업이라는 말 써요. 정비 사업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공법 배울 시간에 배우실 내용이고, 그럴 경우에 그럼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신개발이 편할까, 재개발이 편할까? 신개발이 편하겠죠. 그래서 항상 앞에 쓰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 등 그러는 겁니다. 등이 의미하는 사업, 모든 사업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토지 형상도 바뀌면서 면적도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럼 사업 이후에 토지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확정해 줘야겠네요. 바뀐 토지에 대해서 요거를 지적을 다시 확정하기 위한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 그럽니다.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어떤 측량하느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해서 토지에 관한 내역을 다시 정하는 것이 과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 지적 확정 측량 그러면 떠오를 말이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한 지역, 이렇게 잡아놓고서 응용을 하셔야지만 말이 떨어집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하나 더 엮어볼까요? 자, 개발 사업하면 어떤 측량한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하더라. 그럼 실판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작성하는 장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발을 하지 않은 지역은 이 장부가 없는 것이고, 개발을 해야지만 요게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개발된 지역은 아까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밖에 안 되더라? 5%. 그리고 그 면적만큼만은 좌표가 별도로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뒤에 가서 다시 배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적 재조사 측량이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아니 잘못 읽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말한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적 재조사라는 것은 이제 아까 우리나라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지적도면에서 만든 연도가 언제더라? 1910년대라고 그랬죠.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새롭게 측량을 통해 만드는 지역은 요 개발한 지역만 새롭게 만들었고, 개발이 안된 지역은 옛날 거 그대로 씁니다. 쓰다 보니까 현재 토지하고 지적법에 나오는 토지가 일치를 안 해요.
그 잃지 않았는 땅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불부합지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불부합지. 그럼 만약 여러분이 가신 토지가 집 지을 수 있는 땅, 대란 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집 지을 수 있죠. 대란 땅에다가. 근데 문제는 이 땅이 불부합지 판정이 떨어지게 되면 건축이 안 돼요. 건축허가 안 나옵니다. 이 불부합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땅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땅, 내 땅에 집도 못 짓더라요. 그럼 소유권의 침해가 계속 들어오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지적을 현재 제주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 세울 당시에는 전국을 다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현재 들어간 한 2조가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쏟아붓고서 현재 전국 토지 14.8%만 이제 제주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불법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1980년대부터 이 다시 조사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권 잡은 실세들이 제주사 했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잖아요. 돈을 쏟아보면 여러분에게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다음 정권이 해. 밀고 또 밀고 또 밀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밀릴 때까지 밀리다 보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제주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시골에 땅 가지고 계신 분, 나중에 토지 소유자에게 제주 산다고 동의서 받으러 올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럼 동의해 주시면 제주사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저 동의서 받으러 왔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돈 벌게 해드릴 테니까. 싫으면 관두시고. 자, 제주사 할 당시 현재 제주사 하는 공무원하고 옛날 뭐 대한제조공사 같이 이제 조사하고 있는데 그 약간의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하면은 돈벌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땅에 제주사 포함돼서 동의받으러 왔다 이말 나오면은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면은 땅값이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실은 관두시고 아시겠죠? 근데 제주사도 안 됐는데 찾아오지 마세요. 그게 뭐냐고. 나만 알고 있는 정보를 그냥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찾아오시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측량 기준점이란 말이 나오는데 측량 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 기준에 따라 측정을 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뭔 말이냐? 왜 다녀보시다가 측량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망원경 세워두고서 이렇게 사람이 들여다보고 있고 한 사람은 장대 들고 뛰어다니고 있죠? 요 망원경 세우는 자리가 아무데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측량하는 거 보시거든. 요 밑에를 내려보시면은 밑에 동그란 쇠가 박혀 있습니다. 여기다 망원경을 맞춰놓고 측량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측량하더라도 이 지역 측량할 때 여기서만 측량하라고 만들어진 기준점이에요. 항상 줄을 세워도 뭘 세워놔야 돼요? 기준을 잡듯이 기준을 잡아놓기 위해서 땅바닥이 매설한 점이 기준점인데 혹시 요거 많이 보신지 모르겠는데 산 좋아하시는 분은 산 정상 가니까 아마 화강암으로 이렇게 시멘트 보놓고서 네모나게 이런 거돌 설치해 놓은 거본적 있을 겁니다. 보신 적 있어요? 산 정상에? 가면 산 정상에다 국가 중요 시설물이라고 써 있고 이 시멘트 보놓고 거기다가 요거 박아놓은 돌이 있는데 이게 다 기준점이에요. 측량할 때 기준되는 점을 미리 확보하려고 전국 요지에다가 다 설치해 놨습니다. 왜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한국 사람 전기 끊으려고 산 정상에다 말뚝 박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는 잘못 얘기한 거고 이거 설치한 거예요. 산 정상에다가 왜산 밑에다 박아버리게 되면 산 너머가 안 보이니까 산 정상을 맨땅 작업한다면 거기다 이걸 박아버립니다. 그럼 산 정상에서 앞에 산까지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측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점이다. 이 기준점이에요. 그때 남북한 통틀어서 1910년도에 일본 애들 설치한 그 기준점 산 정상에 박아놓은 것이 31,770개예요. 그산 정상마다 평탄 작업해가지고서 말뚝 박아놓으니까 우리 일반 조선 백성들이 볼때 뭐라 그럴까? 저놈들이 전기 끊으려고 산신령 예진 산을 밀어가지고서 말뚝 박아들이게 얘기한 게그 뜻인데 다 기준점을 설치한 목적이 된 겁니다. 나중에 산에 가시거든 이런 돌 발견하게 되면 등산 흙탈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니까 흙털지 마세요. 흙털다가 돌멩이 깨지면 처벌받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처벌받느냐?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이나 벌금이에요. 쎄 약해요. 쎄니까 그동안 흙 털어서 모르고 털은 거니까 앞으로 흙 털지 마시고 돌 깨지면 처벌받습니다. 그럼 마음 놓고 흙 터세요. 네. 오늘 상당히 반응이 안 좋은데 제가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반응 없으면 저도 강의 안 해. 그러니까
박자 맞춰 가자고요. 그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란 이제 현재 지적 측량을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가 지적 측량업 등록을 한 자와 한국 국토 정보공사를 말한다.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대한지적공사라는 썼는데 대한지적공사가 명칭이 바뀌어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습니다. 현행법상 지적측량할 권한은 대한지적공사, 지금 말로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측량업자 두 명만이 토지를 측량할 수 있고 다른 자들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적소관청. 이제 지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청이 지적소관청인데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무를 관리하는 시장 동그라미 전호시고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군수 동그라미 마지막에 구청장 동그라미 전호시기 바라요.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군수가 어디까지인지 군수가 저 구청장까지만 세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장하고 군수하고 구청장 요 세 명을 소관청이라고 부르는데 쉬운 것부터 보자고요. 군수는 대전 옆에 옥천군이라고 있나요? 옥천이 군이죠? 그럼 군일 경우는 말 그대로 옥천군 군수가 소관청이 됩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고 이제 시장이 조금 까탈스러운데 시장은 두 개로 나눠서 구가 없는 시도 있고 구가 있는 시도 있어요. 그럼 공주시 같은 경우는 구가 있나요? 없죠? 반대로 구가 있는 시의 경우는 세 개로 나눠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종로구가 있더라.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대전, 광역시, 서구,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럴 경우에 여기는 시가 없는 저 구가 없는 시고 구가 있는 시죠. 구가 없는 시의 경우는 시장 자체가 소관청이에요. 소관청이고 반대로 구가 있는 시의 경우는 시장은 다 소관청이 아니고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특별시하고 광역시 두 가지는 특별시 광역시죠. 특별시장 광역시에 있는 이 구는 자치구란 말을 써요. 자치구란 얘기는 여러분이 구청장을 투표로 뽑은 지역 거기 자치구란 말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 성남시는 광역시가 아니네요. 광역시가 아닌 이 구청장은 이건 자치구청장이 아닙니다. 행정상구에 불과한 거예요. 차이점이 특별시 광역시까지는 구청장을 투표로 뽑아내지만 여기는 임명직이에요. 여기 차이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특별시까지 특별시 광역시까지는 뭐라고 부르고 자치구란 말 쓰고 성남시 같은 경우 자치구가 아닙니다. 그럼 자치구가 아닐지언정 누가 소관청이래요? 시장이 소관청이래요? 구청장이 소관청이래요?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므로 어떠한 시라 할지라도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소관청이 아닙니다.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시장은 구가 없죠? 그럼 시장이 소관청이고 군수가 소관청이더라. 반대로 구가 있는 시는 어떠한 시라도 구청장이 소관청이지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이렇게 잡아놓고서 이제 괄호 읽어보자고요. 시장 옆에 보니까 괄호 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행정시장도 소관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행정시라는 얘기는 어디를 의미하느냐. 제주도에 가게 되면 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주시 또 하나가 서귀포시인데 이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은 투표를 뽑는 지역이 아니에요. 특이하게 제주도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그 임명을 통해 난 이 시장을 자치시란 말을 쓰고 행정시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행정시의 시장도 소관청이 포함이 되며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재판에서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죠? 자 여기 구가 있으면 다 누가 소관청이라고 떠들었어요? 구청장이 소관청인데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잖아요. 그럼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소관청에서 제외된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구청장 읽어보니까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요. 그럼 자치구가 아닐지언정 구청장도 소관청에 포함이 되니까 요거만 구별하시면 돼요. 구가 없는 시는 누가 소관청이고 시장이 소관청이고 구가 있는 시는 구청장이 소관청이지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고 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르느냐 서울시장이나 대전시장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 할 때 시장이 포함되는 것이고 요 구가 있는 시는 요거 성남시는 대도시 시장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대도시. 그러면 이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은 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50만 이상이라는 얘기는 큰 도시니까 대도시 시장 이렇게 표현할 때그 대도시가 바로 광역시는 아니지만 구가 있는 시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양시, 여기는 좀 떨어져 있지만 고양시 덕양구는 누가 소관청입니까? 고양시 덕양구는 덕양구가 소관청이지 고양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떠한 시라 할지라도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소관청이니까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청주시 흥덕구는 흥덕구가 소관청이고 청주시 소관청이 아닙니다. 이해갔어요? 네. 그다음에 소관청의 것도 이해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지적 공부. 지적 공부란 총몇 가지가 있느냐? 합이 8가지 있다고 지금 써놨습니다. 출판에서 대장이 몇 개가 있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까지를 대장이라고 부르며 그 세부적인 설명은 안 보셔도 돼요. 다음 시간 배우니까. 도면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더라.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고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해서 만들어졌는데 근데 맨 꼭대기 지적공부 동그라미 1번에서 세 번째 줄에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느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나와 있나요? 그럼 전산까지 해서 8가지가 만들어지는 게 지적공부 종류라는 것이에요.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 감각적으로 대장이라고 불리는 장부가 몇 개가 있더라? 대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4개가 있는 거예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 종합공부 2014년부터 작성을 시작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여기서 장르 두 문제가 나옵니다. 종합공부라는 것은 현재 지적 공부가 몇 개가 있더라 이쪽에서 8개가 있죠. 이거 플러스 건축법상 해당하는 장부 플러스 토지의 용도 지역 규제를 확인하기 위한 장부 플러스 공시지가 확인은 개별 주택 가격 확인은 이걸 다 모아놓은 장부가 종합공부예요. 그럼 지적법에 관한 장부뿐만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계된 장부가 구청과 하시면 총 18가지가 있게 됩니다. 이 18가지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정보를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불러요. 그럼 이거 하나만 딱 떼게 되면 토지에 관한 내역, 건물의 내역 다 확인이 가능해요. 좋아진 거, 나빠진 거. 좋아진 거 아니에요. 없어지면 좋아지는 거고 생기는 거는 공부를 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민원 생활은 편할지언정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생기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공부할 양만 늘어나니까. 작년에 여기는 두 문제를 냈습니다. 이 안에는 크게 네 가지 큰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종합공부 내용에는 토지 표시와 소유자 관한 사항 찾으셨어요? 네, 두 번째가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관한 사항, 그리고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종합 정보를 담아놓은 장부가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다 보니까 작년 25회 문제에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토지 표시와 소유자, 2번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3번 토지 이용 및 규제, 4번 부동산 가격, 5번 이상한 거, 답은 이게 답에 대한 기출 문제니까 4개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한 문제 만들기가 편해요. 그래서 한번 나왔던 것이 기출 문제이므로 참고 좀 하시고요. 자, 네 번째 연속 지적도. 연속 지적도란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들어오는데 이게 뭔 말이냐? 자, 내가 가진 땅이 한 필지가 있는데 내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내 땅이 지적도 한 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적도 도면번호 이렇게 지적도 한 장이 있는데 내 땅이 여기 지적도 6번 도면으로 가정을 하고 도면 번호가 있거든요. 6번 도면이고 오른쪽에 나온 도면은 7번 도면이다 가정할 경우에 내 땅이 여기만 나오면 요것만 띄면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 땅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여기에 10번 토지 전위로 나오게 되면 그 하나의 필지가 도면에 몇 장에 걸쳐 있어요 지금? 두 장에 걸쳐 있죠. 두 장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도면을 6번 도면, 7번 도면 따로따로 띄어서 두 장을 떼서 내가 붙여보는 거였었어요. 내가 두 장을 떼서. 근데 지금은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두장 같이 떼주세요.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두장 같이 나와버려요. 그럼 두장 같이 떼도 내땅 확인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진 도면이 이게 연속 지적도예요. 그럼 하나의 필지가 여러 장 도면에 걸쳐 있는 경우는 도면을 다 따로따로 뗄 필요가 없고 몽창 한꺼번에 몰아 떼달라고 하면 한꺼번에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럼 도면 두 장을 한꺼번에 연속해서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토지 모양상 확인하라고 떼준 것뿐인 거지, 측량하라고 떼준 도면은 아니다 보니까 측량이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뭐라고 부르더라? 연속 지적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토지의 표시, 나온 토지 표시는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토지 표시란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해서 요게 토지 표시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서 외우시는데 이건 필히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시느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나가면 길어지니까 발음상으로 이렇게 외우세요. 제일 발음이 편하는 것이 지지소 좌경면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요? 지지소 좌경면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더 편한 방법이 있으시면 편한 대로 외우시는데 무조건 여섯 가지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토지 표시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등기법 배울 때에도 등기되는 토지의 표시도 달고 나와요. 그럼 토지 표시란 말이 튀어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중에 소재는 이제 지번을 위한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까지란 말 나오는데 흔히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 50번지일 경우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까지가 소재가 되는 것이고 50이 지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 소재는 독립까지 의미한다 그 뜻이고요.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나오는데 지번은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가 지번입니다. 사람은 뭘로 구별해요? 이름을 구별하듯이 토지는 지번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번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동그라미,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한 명칭을 지목이라고 부르는데 지목을 세분할 당시에는 용도별로 지목을 세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기출 문제가 20회 나오기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띵 틀린 말이고 21회는 토지의 주된 지형에 따라 띵 틀린 말이니까 뭘 따라 세분하더라? 용도별로 세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좌표. 좌표란 지적, 측량, 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게 좌표의 정의인데 좌표가 좀 말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말을 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좌표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당시에 XY 그래프 그리고 여기를 한점 만든 다음에 여기를 XY 좌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좌표를 말로 바꾸라고 하면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좌표가 평면이에요, 입체예요? 평면이죠? 평면이고, XY가 만난 것이 직각으로 만났고, Y축이 종, X축이 횡이니까, 평면, 직각, 종횡, 수치를 좌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울 게 아니라, 이제 그림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평면, 직각, 종횡, 수치의 교차점을 좌표라고 부릅니다. 한번 떠들어 보면 되겠죠? 평면, 두 글자씩 잘라서 평면, 직각, 종횡, 수치를 좌표로 한다고 기억하시면 좌표를 말로 풀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요건 잠시 대기. 다시 올라올게요. 그 다음에 면적.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 면상 넓이를 말한다. 나오는데 우리나라 지적은 2차원 지적입니다. 몇 차원이라고요? 2차원. 언제나 어떤 토지가 평면으로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침에 제가 KTX 타고 내려와서 전철 타고 들어왔는데 우리 대전 지하철이 땅속으로 지나가죠? 그럼 지상은 뭘로 이용해요? 지상은 도로. 도로고 땅속에 지하철이 있잖아요. 그럼 이 토지 지목을 정할 때는 지상이 뭐냐 보고 따지는 거지 지하 보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지상 보고 평면을 보고 따지기 때문에 2차원 지적 그럽니다. 그럼 토지를 입체로 등록하게 되면 3차원이라는 말 쓰는데 우리는 2차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면적도 수평입니다. 근데 사람이 좀 어망한 사람은 몇 차원이라고 불러요? 4차원인데 영화 보니까 5차원 나오더라고. 인터스텔라에서. 보셨어요, 영화? 인터스텔라? 우리 젊은 친구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이해가 되던가요, 영화가? 난 잤어요, 졸려가지고. 뭔 영화, 이따 영화냐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우주로 막 날라가 막 그래서 이게 뭔가 있겠다 그래서 있는데 아 계속 졸음만 오는 거야. 졸다 보다가 갑자기 웜홀이 나오고 블랙홀이 나오고 막 블랙홀의 반대말은 화이트홀. 블랙홀은
블랙홀 화이트니까 빨아들이는 데가 블랙홀 나가는 데 화이트홀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몰랐어요 그거를. 그 한참 보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지공호 초과한다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서 도대체 그리고 이제 그 화이트홀 블랙홀 쳐서 보니까 아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충 뭔 내용인지 이제 이해가 되겠던데 어쨌든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면 미리 사전 정보를 갖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졸다 나왔는데 근데 저희 아들 너무 재밌게 봤다 그러더라고. 뭐가 재밌었냐 그러니까 과학책에서 보고서 이렇게 뭐 Y책 같은 데 보고서 이런 듣는 내용들이 다 실려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좀 상쾌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뭐 가서 두 시간 동안 졸다 왔습니다. 세대 차이죠. 나중에 다시 그런 영화 안 가요. 나는 그 영화 아바타 정도 되는 영화인 줄 알았어. 근데 그런 영화가 아니더라고. 속았어요. 어쨌든 간에 수평 면적을 면적이란 말 쓰고요. 일단 필지, 필지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해서 토지의 단위가 필지입니다. 자, 사람을 세는 단위가 있어요. 사람을 세는 단위는 한 명, 두 명 세고 짐승 중에서 말을 세는 단위는 한 필, 두 필 이렇게 세죠. 말은 아닌가? 강아지는 한 마리, 두 마리 세듯이 세는 단위가 있듯이 토지 세는 단위는 필지예요. 그럼 필지는 토지로서 가장 작은 단위가 필지가 됩니다. 집에 강아지 키우세요? 아 우리 아들놈이 강아지 사달라고 졸라다 미치겠네 이거 진짜. 사줄 수도 없고 안 사줄 수도 없고 눌러보니까 한 20만원 하더라고요. 한 마리가 조그만 요만한 게 그래서 예? 되게 비싸더라고요. 뭔데요? 종이 뭔데요? 예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사달라 그러는데 내가 야 네가 학교 가면 그 강아지 혼자 있어야 되면 걔도 우울증 걸려 그러니까 그럼 두 마리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괜히 그 얘기 해가지고 한 마리 더 사게 생겼는데 그러더니 인터넷도 있지만은 한 마리 20만원에 두 마리 사니까 35만원 해준다 그러더라. 그래서 야 35만원이 막 쌀이 얼만데 말을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 미치겠네 아주. 제가 원래 저 개를 좋아해서 개를 키웠는데 저는 요만한 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형견. 제가 옛날에 총각 때 키우던 개가 그레이하운드라고 아세요 혹시? 달리 개경주 하는 거? 개는 일어서 보면 머리가 사람만큼 와요. 삐쩍 말라서 개가 한 달이 딱 지나서 젖이 떨어졌는데 애가 다리가 길어가지고 서있지를 못해요. 비틀비틀대고 이러다가 이제 또 키워놓으니까 개가 딱 손잡아놓으니까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회사 갔다가 딱 왔더니만 개가 목걸이 몇 개 없어. 회사 갔다 오니까 개 목걸이만 남아있고 개가 없어졌다고요. 누가 훔쳐가 버린 거야 개를. 그래서 며칠 동안을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했는지 눈물 나오더라고 그 개가. 근데 그 개가 사냥개 성질이 있잖아요 그레이하운드가. 근데 얘네들이 사냥개는 성질을 못 버리더라고요. 아 여기 한 5-6개월 됐을 때 밥을 먹는데 이게 발 하나를 지 밖으로 딱 넣고 먹더라고 사료를. 야 그러더니만 짐승이라도 그렇지 발을 넣고 먹냐. 그래서 발을 빼주려고 발을 빼니까 밖으로 뺐는 줄 알고서 그러길래 넌 죽었다 그래서 작대기가 딱 그냥 개패듯이 폈죠 그냥. 이게 어디 주인을 보냐 그래가지고 막 줄게 패니까 신장에 맞더니만 그때부터는 몸 하나 딱 들고 있으면 촥 깔아져. 촥 깔아지더니 저희 아들놈이 태어나가지고서 이제 요만한 돌쟁이 돼가지고 작대해가지고서 에에 하니까 개가 그런데도 촥 깔아져. 그래서 어른이 사람이 뭐 딱 들고 있으면은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맞는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서 그때부터 촥 깔아지고서 일어나질 않아요. 이렇게 딱 이러고 있어. 교육 잘 시켰죠? 개는 그래도 패라 그런 거야. 자,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좀 뭐라 봐 죽겠는데 어쨌든 간에 개는 개고 자 그래서 필지란 건 토지 단위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번부여 지역. 지번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나오는데 지번을 부여할 당시에는 동이나 리 단위로 부여합니다. 둔산동은 둔산동끼리 부여하는 것이고 탐방동은 탐방동끼리 부여하기 때문에 동별로 또는 시골은 리별로 따로따로 부여하는 것이 바로 지번부여 지역 단위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동그라미 펴놓으시고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을 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 동그라미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경계점이라고 불리는 점은 두 가지 점이 있게 됩니다. 경계점은 지금 처음 나온 거지 선의 굴곡점이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가 XY
좌표가 있죠. 이두 가지를 경계의 점이라고 부르는데, 선의 굴곡점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의 토지가 이렇게 예쁘장한 토지가 있다 가정하고, 여기 10번이 5번 토지 대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 땅에 선이 꺾이는 점이 몇개 있어요? 네 개가 있죠? 이 꺾이는 점을 선의 굴곡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꺾이는 점을. 그 다음에, 그럼 이 땅을 XY 좌표를 찍게 되면, 좌표 몇개 찍으면 될까? 네개 찍으면 되겠죠? 그럼 좌표를 찍은 경우에, 이 좌표 네 개도 경계점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럼 경계점은 종류가 몇 가지 있다요? 두 가지이죠. 하나는 선의 굴곡점, 또 하나 좌표가 있는데, 그럼 경계점을 왜 만들었느냐? 아까 다시 오기로 약속한 거 위로 올라가서 경계. 다시 읽어보세요. 경계란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이 경계다 나오는데, 경계라고 칭하는 것은 요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경계점을 연결하면 경계라고 떠들었죠? 경계점의 종류는 선의 굴곡점, 좌표가 있더라. 그럼 이 꼭지점 네 개를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요 선이 있겠네요. 요 선이 터지의 경계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좌표도 경계점인가요? 그럼 좌표 네 개를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이 선이 바로 뭐다? 경계란 겁니다. 경계는 무엇을 연결하면 경계가 되고, 경계점을 연결하면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경계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선의 굴곡점하고 또 하나 좌표 이렇게 같이 엮어서 보시면 내용 파악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토지의 이동까지 본 다음에 쉴게요. 토지 이동할 때 한자 이자 보니까 이자가 무슨 이자인가요? 이자가 다를 이자죠? 여기 한자 다를 이자인데, 토지가 뭔가가 달라질 때를 이동이라고 쓴 겁니다. 토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토지의 뭔가가 달라질 때를 토지의 이동이 표현한 것이에요. 정 읽어보니까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찾으셨어요? 여기서 그럼 무엇을 새로 정하고 무엇을 변경하고 무엇을 말소할 때가 토지 이동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 표시라고 칭하는 건몇 가지가 있더라? 여섯 가지 있었죠? 지지소, 좌경면, 기억나세요? 이 여섯 가지 중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할 때가 토지이동이고, 여섯 가지가 아닌 것들은 토지이동이 아니다요. 그럼 토지이동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대상으로 하더라? 토지 표시 사항 여섯 가지만 대상으로 하니까 요 안에 있는 건 토지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번이 바뀌었대요. 토지이동인가요? 예. 지목의 변경도 토지이동, 면적의 변경도 토지이동을 보지만, 소유자의 변경은 이 안에 소유자 있어요? 없죠? 소유자가 바뀌는 건 토지이동이 아니다요. 공시지가의 변경은 요 안에 없죠? 그럼 토지이동이 아니다. 요거를 가름말 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 표시 사항은 외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이 편한 대로 외우시는데, 그나마 발음이 제일 편한 것이 토지 표시 사항은 지지소, 좌경면 이렇게 외워서 넘어가시면 정리가 됩니다. 그 사유가 6개가 들어오는데, 첫 번째가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이란 새롭게 조성이 된 토지와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토지를 최초로 등록할 때가 신규 등록구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출생 신고해 주죠.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불렀고, 두 번째가 등록 전환, 별표 해놓으시고 시험에 네번 답이 됐어요.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로 옮겨 등록할 때가 등록 전환입니다. 재판에서, 자,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반드시 있다고 떠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럼 임야할 때는 등록하는 장부가 임야대장이겠네요. 근데 이 임야를 개발사업을 통해서 대로 바꿔버리게 되면 대란 땅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등록을 바꿔줘야 돼요. 그럼 임야할 당시에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다가 지목이 대로 바뀌면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등록을 샥 바꾸는 것을 등록 전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등록 전환은 순서가 맞아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더라?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갈때 등록 전환이고, 거꾸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 잘 물어보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분할. 분할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를 쪼갤 때가 분할. 이건 어렵지 않고요.
합병,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치는 게 합병, 이것도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축척 변경도 발표해 두세요.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쪽에서 도면이 몇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가 있죠? 지적도하고 임야도. 근데 축척 변경 보니까 도면이 둘다 나오나요? 하나밖에 안 나왔나요? 하나만 나왔죠? 축척 변경 대상 도면은 지적도만 대상이에요. 여기 임야도로만 껴들어오면 틀립니다. 그럼 지적도만 대상으로 해서 작은 축척을 큰 거로 할때 축척 변경이지, 축척 큰게 작아지질 않아요. 말을 바짝 줄이게 되면 지적도를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축척 변경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용어 정의까지 해서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는데, 용어 정의는 1월, 2월만 한번 해드려요. 뒤에 가면 다 배울 내용이니까 3월달부터는 용어 정리 안 합니다. 10분간 쉬신 다음에 이제 측량 파트가 나오는데, 측량은 지금 할게 아니에요. 측량은 나중에 나올 게 앞에 나와버려서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보지 않으셔도 되고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55페이지 가세요. 이제 2월 지적 파트가 이제 시작이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지적 파트, 여기는 10분간 쉬신 다음에 다시 갈 테니까 잘 쉬시고 와서 다시 또 보도록 하지요.